난 진짜 토종 한국인인 듯 크크크. 성격 급하다는 말 많이 들어봄. 나도 크크. 답답하고 느릿느릿한 건 진짜 못 참아. 뭐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음. 하긴 한국인들 성격 급한 건 알아주잖아, 크크. 나는 버스에서 내릴 때 도착 전에 미리 카드 찍고 써있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외국은 버스 멈추고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더라? 그거 말고도 많잖아, 크크. 컵라면 4분 안 됐는데 열어서 익었나 확인하거나 자판기 커피 나오는 거 못 기다려서 손 집어넣거나 그런 거, 크크크. 난 성격이 급하다기보단 그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건데 시간이 아깝다고나 할까? 그게 성격이 급한 거 아님? 크크! 내가 매번 관심 분야가 바뀌는 것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? 크크! 그치, 뭐 하나 꾸준히 못하는 게 그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지금 비꼬는 거임? 크크! 아, 미안, 말하다 보니 크크! 난 굳이 말하자면 좀 신중한 쪽에 가까운 것 같음? 나도 그런 편이긴 한데 너무 신중해서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. 때로는 급한 게 좋은 것 같기도. 아니, 난 그렇게 생각 안 함, 크크. 신중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음. 오히려 급하게 하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걸. 그건 맞지, 특히 일 처리에 있어서는 공감함. 난 인생 적당히 여유있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함. 나도 동감. 뭐 빨리빨리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놓치는 것도 많지. 맞아. 너무 빨리 달리면 주변의 풍경을 못 본다고 하잖아. 가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해.